지금 한국에서 제2의 사이드 마운트 다이빙의 활성이 기대되고 있다. 사이드 마운트 다이빙은 기존의 백 마운트 다이빙과는 달리 옆에 실린더를 부착해서 편안함을 추구하는 신개념 다이빙이다. 사이드 마운트 다이빙 준비가 한창이다. 사이드 마운트 다이빙은 동굴에서 유래가 되었으며 지금은 바다에서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사이드 마운트 다이빙의 장점은 안전하고 간단하며 편안하다. 실린더가 독립적이기에 운반하기도 쉽다. 원래 사이드 마운트 다이빙은 동굴의 좁은 구간을 진입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미국의 플로리다와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서 발전되어 왔다. 멕시코의 스티브 보가츠에 의해 만들어진 보가시안 사이드 마운트 스타일의 활성이 한국에서도 서서히 시작되고 있다. 팀 사이드 마운트는 보가시안 사이드 마운트 철학을 받아들인 한국의 첫 번째 사이드 마운트 팀이다. 팀 사이드 마운트는 레이저 사이드 마운트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레이저는 사이드 마운트 다이빙에 특화된 시스템으로 사이드 마운트 특성에 맞게 무게 밸런스가 좋아 수평 자세에 아주 유리하다. 팀 사이드 마운트는 레이저 시스템의 정확한 세팅과 장비의 단점을 기술로서 보완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보가시안 사이드 마운트 팀이다. 필리핀 세부의 포비 다이버스, 모알보알의 MB 오션 블루, 그리고 서울의 MB 다이버스가 함께 교육단체와 경쟁을 떠나 서로 토론하며 사이드 마운트 다이빙의 철학의 이해와 기술의 발전을 통해 안전하고 즐거운 사이드 마운트 다이빙의 보급이 첫 번째 목적이다. 팀 사이드 마운트는 일반 레저 다이빙에서 동굴 다이빙, 그리고 테크니컬 다이빙까지 모두 교육 지원이 가능하다. 한국에서도 정기 모임을 수영장이나 동해에서 수시로 진행하기 때문에 다이버라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다. 사이드 마운트 다이빙은 동굴에서 유래된 테크니컬 다이빙의 형태이지만 교육을 통해서 누구나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 앞으로 교육단체들은 사이드 마운트 코스에 대한 규정과 절차들이 새롭게 생겨날 것이며 사이드 마운트 장비도 계속 새롭게 출시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팀 사이드 마운트는 안전하고 즐거운 교육을 바탕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올바른 사이드 마운트 다이빙의 보급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